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57세에 된 여성인데요. 이분이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명언입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또는 내일부터 운동과 살빼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오늘은 승자들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언니보다 더 친한 지인 언니의 사연 신청합니다. 언니 말 들어보니 결혼 세번 했고, 세번다 자식들 낳았고요. 결국은 세 번째도 위태로워 헤어지게 생겼답니다. 첫 번, 두 번째 남자는 언니보다 8살 연상, 세 번째 남자는 8살 연하입니다. 팔자가 기구에서 그런가요? 남편 셋다 직업도 없고, 첫 번, 두 번째는 다 노름쟁이고요. 세 번째는 노름은 안 하는데 바람 피운답니다. 언니 생활비 한푼안 준답니다. 그래도 세 번째는 실패 안 하려고 참고 인내하며 고통 속에 사는데, 남자가 연락이 왔다 안 왔다 한대요. 그래도 세 번째는 남자가 정이 있어서 붙잡고 싶답니다. 무슨 팔자가 이런가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굴곡이 참 많죠. 결혼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도 이혼은 안 했지만, 정식 이혼은 안 했지만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살 어린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두 번은 8살 많은 남자랑, 그 동갑내기죠? 랑두번 결혼을 해갖고 딸두 명, 아들 두 명을 낳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살 어린 남자랑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또한명 낳았어요. 그래서 총 5명을 낳았는데, 이세 명의 사람들이 모두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아셔야 돼요. 이분의 그 사주를 논하기 전에 이분이 남자 보는 눈이 참 없다.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남자가 모두 노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번 돈을 갖다가 노름으로 다 쓰고, 그러니까 여자가 같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남자가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노름 때문에 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처음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제 애 둘을 낳고 이혼을 했는데 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 보는 눈이 없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남자는 8살이 또 어린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57살인데 언제 결혼을 했는지 제가 그 연도는 모릅니다만은, 여자가 8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것도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57세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연하의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자가 이제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죠.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8살씩 나고 그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나중에 바람을 피는 경우가 커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내 사주가 왜 이러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민년, 이민월, 을해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사주를 보면 음이 두 개고 양이 여섯 개죠. 양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셋,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기운이 없죠.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습니다. 무관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에 신금이 하나 있지만 일간인 을목과 을신충이 되니까 이 신금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 힘든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재성운이 없다. 남자 입장에서. 그럼 여자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관성운이 없다. 그러면 남자운이 대체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시면 역마살이 강하고요. 그리고 비견겁제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니까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제운이 강한 사람들이 또 이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처녀 노총각으로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비견겁제가 매우 강하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민이라는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주를 포함해서 두 개면 더 나쁜데, 어쨌든 똑같은 기둥이 이렇게 나란히 두개 있다는 거, 이것도 안 좋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수하고 술토하고 이제 천라지방살이 사주에 딱 구성이 되어 있고요. 흘러가는 대운은 비교적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이 대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31세 무술대운 이후로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0이 될 때까지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이분이 결국 남자들을, 이런 남자들을 만났고, 그러면 이 남자들의 사주도 한번 봐야죠. 이 여자분 하나의 사주만 보고 모든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자분들 사주도 봐야 되지만 이분 사주를 봤을 때에는 남자운이 약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사주가 결혼을 세 번씩이나 해야 되는 사주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요, 일단 신금이 들어올 때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년운이든 대운이든 신금이 들어와서 을신충이 됐을 때 내가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는 거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하고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월운을 보면은요, 이게 올해의 월운인데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만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갑인월이나 3월달 을묘월 이럴 때하고, 그리고 9월달 신유월, 천간이 충하는 9월달 신유월, 그리고 11월달 계해월 이럴 때가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올해 월운을 봤을 때에는 안 좋은 달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 남자운은 약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세 번씩 결혼할 만한 사주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팔자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자분은 눈이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남자를 선택하는데 현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도 8살, 나보다 8살이 많은 남자도 나이가 좀 많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신중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57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분이 세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남자운이 안 좋기는 하지만 세 번씩이나 결혼할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운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분이 세 번째,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요,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운보다는 이분 자체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아직 젊은데, 그리고 앞으로의 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세번 이혼하는 동안도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보다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